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플라즈마 P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PT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일짜리 주고요. 시승하기 전에 플라즈마 X 상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플라즈마 PT 무제한이 떠요.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까다보면, 플라즈마 뭐 HTP 뭐 옛날 차부터 해가지고, 솔리드 X, 파이어 전자 파밴드 뭐 등등 여러가지 아이템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라즈마 X PT가 무제한이 뜰 수도 있어요. 까다가 그리고 X가 없는건 완전 플라즈마 FT처럼 옛날 차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차를 보시면은 스피드 카트 1번이고요 드리프트가 890, 가속력이 800, 코너링이 825, 부서시간이 1500인데 유니크 기본 파츠네요. 그리고 자물쇠를 잠겨있고요 부서 충전량은 -150입니다 부서 지속력을 새롭게 쓰다, 플라즈마 XPT 차별화된 부서 지속력으로 주행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플라즈마 XPT를 경험하세요. 더 길고 오래가는 부서에 한 끗 차이가 결승선에서 한 발 앞선 승리를 만든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본 파츠가 레어였으면 레전드 파츠를 착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이 일반이다 보니까 레어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니크는 파츠 장착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네, 장인 슬롯은 할 수 없다고 듭니다. 자,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옆에랑 뒤에 약간 세이버 같기도 하고요. 요런 식으로. 아, 근데 좀 간지 나네, 차. 간지가 납니다. 자, 이 차를 한번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한테는 좀 빡세겠죠, 아무래도. 자, 기본 최고속도 측정해 볼게요. 기본 최고속도는 일단 210입니다. 210이고요. 211 가나요? 211 못 가고 210입니다. 일단 드립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드립을 갑니다. 자, 고개를 흔들었을 때 몇 가지 간지 볼게요. 고개 흔들면 더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12, 13, 14, 15까지 가나요? 15까지 살짝 갑니다. 15까지. 자, 기본 최고 속도는 210. 고개를 흔들었을 때는 215까지 가고요. 부서 최고 속도 재보겠습니다. 고개를 흔들지 않고. 오, 300 가네요. 300, 딱 300 찍어요, 딱 300. 와, 근데 부수기 진짜 길다. 자, 부서 최고 속도가 300까지 갑니다, 딱. 아이고야, 부서 죽네. 자, 300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흔들어서 또 한번 측정해 볼게요. 303. 303까지 보였습니다. 부서 최고 속도는 300. 고개를 흔들었을 때는 303까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드리프트 감속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싱 생각보다 잘 차는데. 30. 드리프트 감속. 130. 아, 감속이 많이 안 돼. 126, 와. 126에서 13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후기 최고속도 한번 대충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10몇씩 치는데. 와, 320 안 간다고? 후기? 자, 아무튼 후독이 속도가 와,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 320 나오기도 힘드네요. 차가 후독이 치는데 너무 끊겨. 후선 진짜 길다. 플라즈마는 제가 옛날부터 많이 타봐서 아는데 옛날 플라즈마랑 드립감 진짜 비슷해요. 게이지 충전하기가 좀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안정성은 따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냥 앞전에 플라즈마들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이상하고요.
고가 38 최고라고? 어려워 고가. 일반 파츠로 나왔으면, 아이고. 기본 파츠가 레어였다면 또 모르겠다, 이거. 일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아, 조금 실망이다, 플라즈마. 일단, 플라즈마 PT가 이런 거니까, 플라즈마 PXT를 한번 살짝 기대해 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앞전에, 프로 엔진 때 나왔던 플라즈마 PXT가 이제 1대장이고, PXT가 1대장이고, 그 다음에 PT, 그 다음에 PXT, FXT거든요. FXT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PT, 그 다음에 PXT거든요. 일단, PXT 나왔을 때 좀 기대해 볼게요, 살짝. 일단 PT는 아무튼간에 별로예요 솔직히. 자 일단 공방 한번 시승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신선해서 보면 진짜 느려요 형님들. 아 뚜껑이 너무 답답하다. 진짜 뚜껑이 엄청나. 너무 답답해 진짜. 뚜껑이 속도가 와 320이야 너무 뚜껑이 주기 너무 힘들어. 뚜껑이 이건 좋은데 아 뚜껑이 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때는 좀 그래도 쓸만하겠다. 무전. 이게 지금 일반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부서 빼고 부서는 매저 유니크야. 부서가 길이가 1500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막 800대다 보니까 아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부에서는 1대장이라고 이게? 그래? 한 7짜리 박아볼게요. 여러분들 백개구리가 1등 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진짜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백개구리한테 졌습니다. 일단 플라즈마 시리즈는요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플라즈마 PXT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일단 PT는 플라즈마 PT는 별로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는 당연히
기본 파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근데까지 타보고 나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을 100%는 믿지 마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유!